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, 비즈니스적으로나 제 삶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러 왔습니다. 네, 저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성공하는 비즈니스의 비밀은 고전에 있다,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고전은 어떻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? 사실 책 읽기를 힘드는 사람은 물론이고 평소에 어느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책이 바로 고전이죠. 왜냐하면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. 그죠? 위대한 고전을 남긴 작가들은요,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하지 않습니다. 저 같은 이 자기계발서를 쓰는 사람들은 300페이지 넘는 책으로 아주 상세하게 글을 써서 겨우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는데, 은유와 압축과 비유의 이런 달인이라고 하는 시인분들은 특히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, 이렇게 한 문장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문장 하나로 그 시대와 나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해답을 찾고 지혜를 얻게 되는, 그게 바로 이 고전의 힘이고 고전의 매력이거든요. 그 장 그르니에라고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. 이 장 그르니에의 섬에 알베르 까미가 서문을 썼는데, 이 까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의 책 서문에 고전을 읽어야 하고 고전을 읽을수록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써놓은 거죠. 고전을 많이 읽으시면 그 고전 안에 들어있는 그 비유와 압축과 은유로 되어 있는 그 압축되어 있는 것들을, 압축을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쫙 풀어버리면 어떤 이 시대의 해답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그 압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고전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시면 이 고전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보다도 단단한 갑옷이 된다는 거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적으로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잘 접목할 수 있는가?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고전의 은유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. 예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유법 할 때 그 은유 많습니다. 우리가 어릴 때 시험 문제에 은유법 문제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뭔가요? 내 마음은 호수요, 이런 문장이죠. A는 B다, 이것이 은유인데 은유는 곧 연결입니다, 여러분. 모든 비즈니스의 새로운 상품은 여러분 이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. 근데 무조건 그럼 연결하면 새로운 상품이 생기고 무조건 연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고객들이 좋아하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아무거나 연결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. 보세요.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울림이 있죠. 사랑은 전쟁터요, 이랬을 때 울림이 있죠. 근데 뭐 내 마음은 지렁이요, 사랑은 뭐 짜장면이요, 뭐 이랬을 때에 한두 명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진정한 은유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이게 없다는 거죠. 내 몸속에서 은유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은유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쓴 은유를 사람들에게 읽어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10명 중에 7명의 마음에 뭔가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처럼 그런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시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물건도 연결했을 때 아, 이 집에 이 면하고 저 집에 요 토핑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아, 사람들 마음에 뭔가 기분 좋은 울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거를 해보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.
여러분, 스티브 잡스의 애플도 무에서 유로 그냥 어느 날 애플, 아이폰이 탄생한 게 아니고 원래 제록스의 어떤 기술, 노키아의 어떤 기술,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 대학 다니면서 그 수업 들었던 어떤 그 캘리그라피의 그런 활자체, 이런 모든 것들을,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제품,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겁니다. 나는 세상에 없는 건데 뭘 만들어서 세상을 놀래키겠다,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,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뭐와 뭐를 연결해서 사람들 마음에 그런 울림과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, 이거를 찾아내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나는 빙수로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하겠다,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. 세상을 놀래키려면 새로운 빙수를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이 얼음 위에 팥을 빼고 바나나도 얹어보고 딸기도 얹어보고 뭐 남들이 안 하는 오징어회도 얹어보고 홍어회도 얹어보고 광어회도 얹어보고 이러면서 결국은 실행해보고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실패하고 깨닫고 실패하고 깨닫고 하면서 결국은 답을 찾을 텐데요. 결국은 한 200번 정도 해보고 망하고 해보고 망하고 해서 망고빙수를 찾아냈다고 칩시다. 이 은유를 깊이 있게 알고 은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은유의 개념을 물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딱 세 번 안에 망고빙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은유를 아는 사람들은 실행해 보지 않아도 이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이 빙수에 뭐를 연결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겠구나, 이거에 이거를 연결하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구나,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야 돼 하는 거 후보 한 세 가지 중에 반드시 망고빙수가 있었을 겁니다. 우리가 카카오택시 잡죠? 카카오택시 뭡니까? 빈택시와 택시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결해주자. 배달의 민족 뭔죠? 배달 안 되는 음식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주자. 당근마켓 뭐죠? 나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뭔가 가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연결해주자. 아직도 연결되지 않은 뭔가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상품,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. 이 연결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저는 고전 문학을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된다 그러죠? 감정이입이 된다 그러죠. 그래서 이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는 깊이 있게 느끼고 뭔가 내 몸속에 흡수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 산티아고 노인이 그 250km 정도로 추정되는 청새치를 잡으려고 싸우고 또 겨우 잡아가지고 물에 반 담궈서 끌고 가고 있는데 다시 상어떼를 만들죠. 그 상어떼와 만나서 싸우면서 몇 날 며칠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소금도 없고 물도 없어서 배 위로 뛰어 올라오는 날치를 막 뜯어 먹는 그 장면들을 읽었을 때 여러분, 그 순간만큼은 내가 고명환이 아니고 산티아고 노인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정신과 철학의 은유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요, 이 고전 속에 있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읽다 보면 그게 내 몸속에 흡수가 되고 어느 날 문득 제가 아까 말한 그 안에서 새로운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이거와 이거를 연결했을 때 고객들이 좋아하겠구나, 열광하겠구나,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. 이런 비즈니스에서 항상 이 세스 고딘을 빼놓지 않는데, 그 세스 고딘이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여행을 하다가 유럽인가 막 엄청 한 열몇 시간, 뭐 20시간 운전해서 가는 그런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어떤 모퉁이를 돌았는데 누런 소들이 한 뭐 몇백 마리가 나타났대요.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소다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 모퉁이에도 또 누런 소가 수백 마리, 그 다음 모퉁이에도 누런 소가, 마리수가 아무리 천 마리가 나타나도 누런 소가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세스 고딘이 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여러 마리도 아니고 딱 한 마리인데 보랏빛으로 된 소가 한 마리만 나타났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,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마케팅은 이게 전부다,
사람들이 뭔가 누런 소에서 지루해질 때쯤에는 반드시 보랏빛 소를 등장시켜라. 아, 제가 이제 손님의 입장으로 저는 제 매장을 한 2-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가 요 개념으로 제 매장을 이렇게 체험을 해봅니다. 내 메밀국수에는 어떤 보랏빛 소를 등장시킬까? 근데 그 보랏빛 소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메밀국수에 내가 어떤 걸 연결해서 사람들 마음에 기쁨과 그런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? 아 돼지고기와 메밀국수는 뭔가 냉면은 연결된 게 있었는데 아 소고기와 연결된 걸 보지 못했다. 그중에 차돌박이는 이렇게 싸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차돌박이로 이렇게 진짜 면을 싸서 먹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자. 아 은유는 연결이구나. 물론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. 내가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은유를 깊이 있게 느껴보겠다. 아, 이런 목표로 고전 문학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DNA가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은유, 연결, 아, 난 어떤 걸 연결해 볼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창조해 보시고 세상을 깜짝 놀래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연결이다. 연결하라로 하겠습니다.